마감 시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이제 잠시 후에 동시호가 들어갈 텐데요. 오늘은 코스닥이 좀 빠지고 있습니다. 4포인트 정도의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데 종목들을 살펴봤을 때는요. 오늘 하락폭이 좀 큰 쪽은 IT 쪽입니다. IT 쪽에서의 움직임이 좀 안 좋고요. 5G 관련 통신장비 쪽의 움직임이 그렇게 좋지는 못하면서 그러면서 지금 코스닥이 좀 빠지고 있는 것이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지금부터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최재원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증시 일단 한번 흐름을 쭉 볼까요? 네, 우선 오늘 국내 증시는 이제 전일에 비해서 소폭 상승 출발을 했지만 그 이후에 잠깐 하락 전환을 하면서 변동성이 좀 높은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재차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에 대한 이제 기대감에 힘입어서 재차 반등에 성공하면서 이제 장 중반의 상승폭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간밤 그 무역 협상과 관련했던 소식들을 좀 전해드리면, 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우리는 매우 중요한 거래의 이제 마지막 단계에 이제 있다라고 발언을 하기도 했고, 또 이제 코네이 백악관 고문 역시 미국과 중국의 1단계 거래 합의가 정말로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이제 긍정적인 뉘앙스를 풍기면서 발언을 했습니다. 그 외에 그 척 그레슬리 미 상원 재무위원회 의장 역시 중국과의 거래는 이제 연말 전에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언급하는 등 그 미국의 대표 인사들이 이제 1단계 합의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진 점을 이제 그 발언을 했습니다. 또한 외신에 따르면 이제 추수 감사절 이후에 그 현재 시간으로 이제 28일이 미국의 추수 감사절인데요. 네. 그날 이후로 미국 관계자들이 중국을 이제 방문할 수도 있다라는 소식 등이 전해진 점 역시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 요인이었습니다. 이러한 점은 이제 글로벌 증시 그리고 장 초중반에 그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증시에는 이제 긍정적인 재료로 작용하면서 전반적인 상승세를 이끌긴 했지만 이는 좀 사실상 특별하게 새로운 소식은 아니었다라는 점에서 지수의 상승은 좀 제한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종가를 기준으로 그 MSCI 그 정기 변경일이 이제 지났는데요. 외국인이 선물을 약 5천 계약 좀 안 되게 지금 현재 매수세로 가져가고는 있지만 여전히 좀 현물의 매도 물량이 좀 나오면서 이런 점들은 우리 증시에는 좀 상승세를 제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좀 그래도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적어도 팔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조금 문제가 되는 게 우리 지금 수자연구원님 코스닥 맨날 빠진다고 오늘은 좀 IT 쪽에 외국인들의 매도가 많거든요. 그쪽도 꽤나 시총 비중을 많이 가져가는 쪽인데요. 그게 좀 많이 부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일부 좀 바이오주 시총 상위를 좀 차지하고 있는 일부 바이오 종목들이 좀 빠지면서 오늘도 약간 좀 코스닥은 좀 주춤한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연말되면 또 이제 세금 문제도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양도세와 관련된 부분. 그래서 코스닥 쪽에서는 대형주에 대한 부담은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건 또 언제 또 시간이 되면 같이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자, 다시 오늘 시장의 흐름으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융시장의 이슈는 역시 뭐 지표들이나 이런 거였을까요? 그 미중 무역 전쟁 이렇게 합의와 관련돼서 얘기를 해보면 워낙 다른 건 없어요. 뭐 크게 뭐 새롭게 나온 소식은 없는 것 같아요. 예, 어떤 걸 보셨나요? 네,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새롭게 좀 특별한 이슈들은 좀 부재한 가운데 네. 아무래도 그냥 그 경제의 펀더멘털인 좀 지표 측면에서 접근을 해보면 네. 전일 이제 미국의 경제 지표 중에는 이제 11월 미국 소비자 신뢰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것은 이제 좀 전월보다 좀 더 부진한 1포인트 정도 하락한 이제 125.5포인트로 발표가 되었고 이제 현재 상태에 대한 지수를 나타내는 값이 지난달에 173.5 수준이었는데 현재 이제 166.9로 좀 크게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 반면 이제 미래에 대한 좀 기대 지수는 지난달 94.5 수준에서 97.9로 개선이 되는 좀 혼조세를 보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 외에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업 여건의 개선이나 그리고 일자리 개선에 대한
부분들이 좀 전반적으로 꺾였던 점이 부정적으로 나타났고, 이를 좀 감안한다면 향후 미국의 소비 그리고 다음 달 한 금요일에 발표가 될 미국의 고용 지표 발표들에 있어서 어느 정도 좀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미국의 지표로는 이제 11월 리치몬드 연방은행 이제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지난달에 8포인트로 발표가 됐고 시장 예상치는 6포인트였으나 발표가 된 것은 이제 마이너스 1포인트로 발표가 되면서 좀 크게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신규 수주가 감소를 했고 그리고 고용지수 또한 크게 감소를 하면서 대부분의 세부 항목들이 이제 부진하게 나타났습니다. 그 외에 오늘 발표가 된 이제 우리 시간 기준으로는 이제 중국의 10월 이제 산업기업 이익이 발표가 됐었는데요. 중국의 이제 산업기업 이익이 10월에 4,275억 위안으로 발표가 되면서 전년 동월과 대비해서 9.9% 이제 크게 감소를 했다고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월까지 올해 들어서 1월부터 10월까지 두 개의 액수로 좀 살펴보면 역시 지난해 동기와 비교해서 이제 2.9% 감소한 이제 5조 200억 위안 수준으로 기록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미국 그리고 중국 역시 좀 전반적으로 부진한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이는 이제 글로벌 수요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아무래도 그 G2 간의 무역 합의가 계속 이제 장기화됨에 따라서 이런 점들이 경제 지표에 좀 부진한 모습으로 반영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지표를 보니까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수 자체가 신고가 경신에 그런 부분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기에는 지금 경기라든가 기업의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오늘은 미국과 중국 쪽에서의 경제 지표를 보니까 미국 무역 분쟁에 부담이 지금 지표로도 나오는구나 이런 얘기 다시 한번 좀 확인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상승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요. 우리는 이 같은 이야기를 안고 동시효과 상황으로 들어가 있는 흐름입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보도록 하죠. 5.52포인트 정도의 상승 마감을 좀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2126.87포인트 움직임이 집계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의 경우에는 4포인트 거의 5포인트 가까운 하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647.14포인트 움직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동시효과 상황에서 종목군들의 움직임을 보면은 요거밖에 저는 안 보이네요. 시가대비 상승상위 종목을 보는데 SK케미칼과 SK그룹주가 쭉 올라가서 상한가의 움직임이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바이오주들의 움직임 중에서 특히 SK케미칼이 상당히 좋았는데요. 상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게 좀 눈에 띄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일부 초대형 그 바이오주보다는 그 밑에 있는 바이오주들이 움직임이 그래도 어느 정도 매우 좋았다는 것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래도 셀트리온헬스케어 4% 이상의 강세 마감을 앞두고 있고요. 오늘 NC소프트가 어떻게 마무리가 될까요? 그래도 낙폭 많이 줄였네요. 2.6% 정도의 하락으로 NC소프트 50만 7천 원에서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 오늘 게임즈 중에서는 펄어비스가 눈에 띕니다. 2.54% 정도의 상승 마감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좀 말씀을 많이 안 드렸지만 나이스 평가 정보가 7.31%의 상승 마감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거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마이데이터 관련주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데이터 3법 통과 관련된 개정안과 관련돼서 굉장히 많이 얘기가 되더라고요. 이거 돼야지 새로운 신산업을 할 수 있을 텐데 이거에 대한 사회적으로 관심도가 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는 건지 몰라도요. 관련주인 나이스 평가 정보가 이렇게 좀 올라가고 있다는 것도 눈에 띄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밖에 일부 IT주와 일부 바이오주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좀 좋은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 딱 대장주 종목들이 좀 올라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파트론이 1.6% 정도의 상승세, 또 메디포스트 이건 되게 굉장히 오랜만이네요. 그리고 메가스터디도 1.6% 정도의 상승으로 어느 한 섹터가 움직였다기보다는 각각의 섹터별의 대표적인 종목들이 그래도 오늘은 어느 정도 좀 상승을 상위적으로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